아나콘다는 무조건 던져요. 킥킹할 때도 골대 방향으로 무조건 롱킥도 하고 패스를 아예 안 해요. 걔네들 스타일은 무조건 밀도 없는 아예 안 해. 밀도 없는 던지는 아예 안 해. 무조건 던져.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나온 과제가 던진 볼에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가 골킥 상황,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있으면서 가용이야 여기까지는. 그래서 루디나 유미는 옆에 앞에다서. 그래서 던지면은 던진 볼은 가영이가 축구 쪽을 앞으로 나와. 이 볼을 잡고 앞으로 나와. 네, 그래서 그때 두 명으로 벌려주고. 한 명은 도와주고. 아, 이렇게. 그리고 아나콘다는 수비를 할때 엄청 라인 설정을 여기 하프라인에 설정을 하고 있어. 상대가 쳐져 있는 상황에서 패스를 넣어도 절대 이게 패스 절대 안 돼. 한 4명이 여기서 멀려 있는 속에서 슈팅까지 가기 진짜 어려워. 진짜로 어려워. 그러니까 서리는 여기서 이제 슈팅 때리면 돼. 롱킥. 오기 전에. 그리고 두 명, 앞에 두 명은 주워 먹어. 여기를 주워 먹어. 그래서 다음 경기 때 제일 무서운 것은 뭐라고 생각해? 킥이요. 아니야. 방심이야. 아니야. 방심이야. 방심. 무조건 다음 경기 아나콘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찢어버려. 무조건 짓밟아버려. 네. 오케이? 네. 아, 되도록이면 멀리 던져봐. 상대가 하는 것처럼 실제 경기 때랑 마찬가지로 해봐. 그렇지. 나이스. 그럼 수비적으로 갈 필요. 이게 수비적인 진영인데 공격적이야. 오히려 뭔지 알지? 나 우리 빌드업 연습. 우리가 볼 소유하는 연습 할게. 됐다. 나이스. 이거 가 유미는 이걸 받는 거야. 차는 순간이야. 차는 순간 나 움직여야 돼. 차는 거 보고 하면 늦어. 반대 수비는 또 빨리 가야 버리니까. 이거 잡아. 그렇지. 이거 해야 돼!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그 정도 스피드로 이 수비의 사이를 뚫려줘. 네.